장례식장에서 알바하다가 미혼 노처녀 귀신 붙은 썰. 왜 이러는지 몰라님이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평소에 개보건님 생방을 몇 번 본 적 없지만 다시 보기나 유튜브는 꾸준히 챙겨보던 시청자입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순서가 바뀔 수 있으나 과장은 거의 없이 진실만 썼습니다. 때는 6년 전 21살 1월 군대 가기 한두 달 전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돈이 부족한 저는 베스트 프렌드 친구 한 명과 요양병원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병원이라 숙식을 제공했고 기간은 한 달, 급여는 그 당시 최저 시급의 두 배였습니다. 와, 6년 전에 최저 시급이면 얼마였지? 6년 전 최저 시급이면 한 3,000원 하나? 하는 일은 장례식장 청소 및 창고 정리, 주차장 청소가 전부였습니다. 6시간 근무하고 6시간 휴식, 6시간 근무하고 6시간 휴식, 로테이션 돌아가는데 50대 아저씨 두 분과 친구 저 네 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한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이른 아침 5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쪽잠을 자고 6시 근무 투입 전에 담배나 피려고 주차장 끝 구석으로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옆에 버스 한 대가 멈추고 가족분들이 내려 버스에서 관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관을 뺄 때 관 밑에 레일이 달려있어서 반쯤 빠지다가 뭐에 걸렸는지 잘 안 빠져서 아저씨가 끙끙대고 있었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숙제실 가려고 지나는데 아저씨가 관을 빼다가 갑자기 쑥 빠져서 관이 휘청대더니 떨어질 것만 같은 겁니다. 저도 모르게 2m 정도로 달려서 관 중간 부분을 덥석 들었는데 기사 복장을 하신 아저씨가 에헤이 하시면서 손살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가려는데 유가족분으로 보이는 아버지랑 어머니 기사분 세 분이서 들기엔 너무 무거웠는지 관을 들고 앞으로 가시질 못하는 게 안쓰러워 보여서 가서 입구까지만 도와드릴게요 말하면서 한쪽 모퉁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이 젊은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는데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뭐 어때요 하면서 발걸음을 앞으로 가셔서 관의 무게가 지탱하던 저는 덩달아 같이 관을 입구까지 들어드렸죠. 입구에 도착하자 이런 거 함부로 만지는 거 안 돼 얼른 가서 샤워해. 갑자기 샤워하라는 기사님의 꾸중을 듣고 있었는데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그 사이 황급히 차에 갔다 오시더니 저에게 돈봉투를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니 이거 뭐 가지고 뭘 받냐고 됐습니다 하는데 강제로 주머니에 찔러놓고 황급히 가셨죠. 저는 뭐지? 하면서 꽁돈이네? 얼마지? 하면서 숙직실로 가는 길에 봉투를 확인해보니 2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을 확인한 순간 공짜 20만원을 벌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는 미신 같은 건 하나도 믿지 않는 성격이라 그 뒤로 아무 생각도 없이 한 달 동안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대만 여행을 가게 되었죠. 여행 첫날에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았지만 첫 해외여행이라 그런지 그래도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예정된 군대를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군대 때문에 이별 통보를 받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첫 여자친구를 두 달 사귄 후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서 동거했으니 딴지 걸리지 말라고 느낌표까지 써주셨네요. 동거 첫날에 여자친구가 가위에 눌려 한숨도 못 잤다는 겁니다. 웬 여자가 자기 발목을 누르는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생생해서 무섭다고 울먹이는 여자친구를 저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거니 괜찮다고 달래주었죠. 근데 그 뒤로 이틀, 3일 계속 같은 가위를 눌린다고 여자친구가 이 집에서 못 자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오피스텔은 저 혼자 한 달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졌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방학 시즌에 저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초하를 하고 매달 한 번씩 절에 가는데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는 엄마의 꼬심에 넘어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절에 막상 가보니 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반 가정집 같은 2층 집이었죠. 들어가서 엄마가 초를 켜고 절도 하는 걸 보고서 지나가던 여자 스님분이 대뜸 오셔서 저보고 혹시 최근에 젊은 여자 상치른 적 있어요? 장례식장 간 적이나? 물어보시는 말에 저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모르는 뭐가 있네 하시면서 가더니 엄마가 같이 오셔서 지금 아들한테 젊은 여자가 붙어있는데 악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냅둬서 좋을 게 없습니다. 계속 냅두면 나중에 결혼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뜬금없이 결혼이라는 말에 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연애하면서 이해 안 가는 이별 통보를 받았던 저로서는 그 말에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엄마도 같이 있는데 동거했던 걸 말하기는 그래서 다음 초하루에 같이 오라는 스님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향했죠. 알고 보니 그 스님분이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 혼자 그 절에 방문해서 스님분에게 연애하면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미련을 못 버려서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유 없이 떠나다니지는 않는데 혹시 이성 친구분 장례식을 참석했다든지 과거에 무슨 일 없으세요?
아니요, 장례식장 알바는 해봤는데 참석은 따로 안 가봤는데 말하는 찰나에 갑자기 왜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그때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관을 들어드리고 20만원을 받았다는 그 일을 스님께 말씀드리니 아이고 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진짜 못됐네. 아마 그 관에 학생이나 대학생 여자가 죽었을 거예요. 연애나 결혼을 못하고 갔을 경우가 있을 텐데 결혼 안 한 남자가 결혼 못한 여자 관을 들면은 그 여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알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편안치 못하지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동거할 때 여자친구도 붙은 여자가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급한 건 아니라 오는 초하루에 어머니랑 오시면은 준비해 놓을 테니 떠나보내시죠 라고 하면서 초하루가 오기까지 보름이 넘게 남았는데 저는 진짜인가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새벽에 칼을 물고 거울을 보면은 귀신이 보인다는 글을 따라해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지나 초하루 날이 왔습니다. 절에 가니 TV나 영화에서 보던 굿은 아닌데 절을 앉혀놓고 파토 뿌리고 한지 같은 종이에 무슨 글을 적어 태우고 초도 안 키고 절도 하면서 붙은 귀신을 떠나보냈습니다. 잘 갔을까요?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그 뒤로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20만원이나 줬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가족분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신뢰성이 확 올라가네요. 결혼을 못했지만 해서 갑자기 실화가 됐습니다. 유가족분들 행동을 생각해보면 다 알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기사님은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말려주시지. 그때 절에서 스님분이 비용을 요구하거나 어떤 걸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쓰고 옮겨서 그런지 두서가 없네요. 아직도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 사귀었던 두 번 다 제가 고백을 받았지만 두 번 다 차였죠. 이유도 같았는데 지쳤답니다. 제 행동이 불안하고 맨날 말해도 안 고치고 맘대로 하는 게 지친다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귀신이 붙어서 차였다면 다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다기에는 주지스님이 맞춘 것도 신기하고 근데 또 맞췄다기엔 딱 맞춘 것도 아니라 찜찜하고 생명공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고 귀신의 존재가 믿기지가 않네요. TV나 주변에서 하는 말 중에 신병에 나면은 신내림을 받아야지 병이 낫는다는 말에도 왜 신병이 70억인구 중에 대한민국 사람만 신병이 걸리지라는 생각이 드는 저였는데 귀신이 있다면 지금까지 지구에서 수억 죽은 사람만 수백억이 넘는데 그럼 귀신이 발붙일 땅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귀신으로 꽉 찼겠네라면서 비웃곤 합니다. 머리로는 귀신은 절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곤두서는 오감과 마음 한구석에 귀신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진짜 붙어있다면 지나가던 웬 남자가 자기가 넘어지는 걸 부모님과 함께 도와서 호감이 생겨 저한테 붙은 걸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러는지 몰라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 형체를 갖고서 뭐 안녕하세요 뭐 저는 누구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소개하고 막 이럴 수 있을 정도로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정도로 막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이 감각으로 그냥 느낄 수 없는 다른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귀신이다 그러고 유령이다 그러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평행 우주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근데 그걸 평소 때는 못 느끼는데 그게 갑자기 감각이 살아나서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얘도 얘를 인지하고 얘도 얘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비슷하게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 이중 슬롯 양자 역학의 그 고양이 속의 박스라고 그 있어요. 그런 이론이. 안 사? 하나 사 좀 사. 맨날 안 산대 씨. 뭐 말만 하면 안 사. 하나 사. 그래. 딩거의 슈레더. 하이머 딩거? 롤춤 천해. 나 롤 안 해. 내만 맞아. 둘째, 세대, 네대. 나 피 왜 이러냐? 여러분들은 어떤 무서운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미스테리, 공포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면서 겪었던 나만 알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른 차원에 계신 우리 친구들 모두 오케이 바이.